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분위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의 방향성이 부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지표를 대기했다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 되겠는데요. 현지에서는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뉴욕 주식 시장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초반 흐름은 비교적 좋았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동력이 약화됐는데요. 주요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눈치 보기에 나선 건데요. 중동의 긴장 고조에 따라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엔비디아가 장중 5%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상승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6% 하락한 39,357.0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보합인 5,344.39를, 나스닥 지수는 0.21% 오른 16,780.6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오름세를 탔는데요.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블랙홀 반도체 출하 지연이 그저 잡음일 뿐이라는 애널들의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4% 급등했는데 장중에는 110.07달러까지 오르며 지난 1일 이후 처음으로 110달러 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4.08% 급등한 109.0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이 반도체 상승을 이끌 종목으로 엔비디아와 함께 꼽은 브로드컴과 KLA도 올랐는데요. 엔비디아 반도체로 AI 서버를 제작하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6.33% 급등했습니다. 특징주를 보면 스타벅스는 행동주의 투자자 스타보드 밸류가 주가를 올리기 위한 조치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58% 상승했습니다. 미국 지역은행 키코프의 주가는 캐나다의 스코샤은행이 28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9.10% 급등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제트블루 주가는 20.66%나 급락했는데요. 제트블루는 전환 사채를 비롯한 다양한 수단으로 3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신용평가사인 S&P가 회사의 재무상 우려를 들어 제트블루의 등급을 B에서 B-로 강등했고 무디스도 B3에서 B2로 신용 등급을 낮췄습니다. 자, 이날 증시에서는 어쨌든 장중의 반락과 반등을 오고 가는 그런 방향성이 없는 그런 혼조세를 거래해 보여줬었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내에서 영향을 줬던 그런 이벤트는 뭐가 있었고 앞으로 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본격적인 물가 지표 발표에 앞서서 오늘 공개된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는 소비자들의 물가 불안감이 진정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3년간 중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3%로 통계를 시작한 지난 2013년 6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달에는 2.9%였는데요. 2.3%로 뚝 떨어진 겁니다. 지난달 중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크게 개선됐지만 단기 및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1년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3.0%였으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8%로 6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가계 지출이 1년간 4.9%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중동의 긴장 고조도 적극적인 투자를 막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는 점이 투심을 누르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오늘 이란 또는 대리인이 며칠 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동에서 긴장 고조 상황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스라엘에서 발표했듯 이란 혹은 그들의 대리인이 며칠 이내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항공모함 타격단을 중동으로 배치하면서 유도 미사일 잠수함까지 함께 파견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한 이후 새로운 전쟁의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근원물인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 거래일보다 4.2% 오른 배럴당 80.0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내일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와 수요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변동성이 높았던 지난주를 보낸 시장 참가자들은 7월 물가지표가 월가 기대치를 벗어날 경우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패닉 장세를 겪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모습인데요.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7월 인플레이션이 최근의 완화 추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달 전보다 0.2%, 전년 대비 3.0%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7월 물가 지표가 전문가들의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0.25%포인트 이하 무게에 힘이 실릴 테고, 크게 벗어난다면 0.5%포인트 이하 가능성을 볼 것입니다. 현재 9월 기준금리 인하폭을 두고 0.25%포인트와 0.5%포인트 전망은 여전히 팽팽한데요.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0.25%포인트 인하 확률이 51.5%, 0.5%포인트 내릴 확률은 48.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의 관심은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일 텐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7월 PPI가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3% 올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홈디포 실적도 관심입니다. 홈디포는 주택 개량 자재를 판매하는 소매 업체인데 미국 소비자들의 씀씀이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제 지표로는 7월 전미 자영업 연맹 소기업 낙관 지수가 있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는 결국에 뚜껑을 지금 상황에서 열어봐야 할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